123,8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일진공입니다. 한일진공의 테마는 비보존 스마트폰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이가 있습니다. 한일진공, 은는 동사는 2010년 3월 16일 설립됨. 또한 구 한일진공기계 합병을 통해 2013년 9월 2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합병 신주를 추가 상장함. 동사는 진공증착장비의 개발, 생산,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주요 제품으로는 휴대폰 케이스 및 윈도우 코팅용 진공증착장비, 광학, 렌즈, 및 휴대폰 카메라 렌즈 코팅용 진공증착장비, 안경 코팅용 진공증착장비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진공증착장비의 제조, 판매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주요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 및 윈도우 코팅용 진공증착장비, 휴대폰 카메라 렌즈 코팅용 진공증착장비 등임. 대시 주요 수요처는 스마트폰, 윈도우, 케이스 등 부품업체, 광학, 렌즈, 휴대폰 렌즈 필터, 안경 등이며 삼성전자 등 휴대폰 부품업체와 광학계 제조업체로 주로 공급되고 있음. 대시 진공기계 판매 및 사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중국 소재의 동관 한일진공기계와 한일인베스트먼트, 한일신재생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주력인 스마트폰용 증착장비의 수주 부진과 광학용 증착장비의 매출 미발생 등으로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과 인건비 감소 등 판관비 감소하며 영업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축소. 그러나 대규모 지분법 손실 반영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크게 확대.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출하량 감소 등에 따른 관련 증착장비의 수주 부진 지속으로 매출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0월 28일 기준 장마감 한일진공의 시가총액은 54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일진공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07위입니다. 한일진공의 상장 주식수는 8625만 1493주입니다. 한일진공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일진공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7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7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0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6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97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2배, 76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4억 원, 마이너스 87억 원, 마이너스 7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16억 원, 80억 원, 마이너스 415억 원입니다. 한일진공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1번지 82%이고 유보율은 1120.1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68.40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8-0.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7.63이며 전일 대비해서 7.46-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진공의 2022년 10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26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05원보다 21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0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일진공의 종가는 626원이며 주가가 한일진공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일진공의 종가는 626원이며 주가가 한일진공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5%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한일진공은 는 거래량 1087만 7500개 수 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89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53만 9500 신도주, NH투자증권에서 137만 9500개 수 내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30만 2000내순 7주, 삼성에서 99만 6728주, 한국증권에서 87만 174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57만 1,049주, NH투자증권에서 141만 3,601 흔세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21만 500예순한주, 삼성에서 95만 31주, 한국증권에서 84만 7,11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6,022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비보존 관련주 한일진공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